이집트는 이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상태고요. 시리아는 골란고원의 점령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명한 박사님, 태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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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군도 곧 승리가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승리가 눈앞에 있었다는 말 그대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네. 남부전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군 여단장이 전사하고 사령부가 함락되고 그리고 그 남쪽의 통로인데 이게 골란고원이라는 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시리아군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시리아군이 넘어와서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이스라엘군이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에서 압도적인 네. 부대가 위에서 지키고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부대가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힘들죠. 그래서 여기를 점거하면 거의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포기하거나 후방으로 밀려나야 돼.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집결해서 내려갔으면 저기 이스라엘 내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스라엘은 언제든 공격받을 위협을 그렇죠. 골란고원을 이때 빼앗겼으면 그리고 시리아가 여기를 요새화하면은 아무리 이스라엘군 전력이라도 다시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골란고원은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터져요. 네. 이렇게 돌파는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긴 방어선에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네. 돌파를 했는데 곧 점점 이스라엘군 방어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뒤쪽으로 도로가 있어야 보급선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횡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군 방어 진지가 있는데 이 횡으로 있는 도로를 탭도로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뚫리니까 여기로 시리아군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탭도로를 장악하면 전방에 남아있는 몇 개 부대는 그건 전투 포기해야 되거든요. 후방이 뚫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중심 돌파라는 게 모든 방어선을 다 격파하는 게 아니고 어딘지 뚫어서 뒤를 끊으면 끝나는 건데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도로망이 뻔하기 때문에 도로만 장악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리아군이 들어왔는데 시리아군이 이때 물량 공세할 수 있는 탱커 전술밖에 익히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수가 압도적이니까 뭉쳐서 그냥 요즘 인해 전술로 돌격하는 거죠. 그 훈련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겨본 적이 없어 그런지 이긴 다음에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막상 돌파는 했는데 돌파한 부대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뭐 다음을 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니까 시리아 본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멈춰 그리고 이쪽으로 모여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장악할 수 있던 절호의 길을 놓쳐버리게 돼요. 아~ 그럼 다른 나라 같으면 여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네. 얘들이 막 흩어졌더니 어질러져가지고 다시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질러져요. 여기서부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원병력이 오면서 두 가지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남부 쪽에서 이제 거의 다 갔는데 네. 예상보다 빠르게 이스라엘 동원부대가 치고 나옵니다. 여기서 거의 영화 같아요. 함락 직전에 동원사단이 와서 밀어내더니 시리아군이 밀려나니까 찬스 그리고 그냥 밀어 추격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게 첫 전투였다면 시리아군은 끝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워낙 이스라엘군한테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네. 열대가 왔는데 이런 판단 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지금 예,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꽤 많아지면서 참 많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저에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진진하고 재밌어도 좋습니다. 웃으면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고요?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뇌리 속에 더 많이 예,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많이 알고 더 배워야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중동전쟁, 이스라엘과 지금 시리아와 이집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배워서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예, 우리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상군의 반격, 공군들의 반격, 동원된 군인들이 지금 이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는 한 번에 이제 쭉 밀려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집트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잘 됐을 때 우리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까지는 계획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걸 달성을 못해서 역공을 당했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라는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명확했죠. 왜냐하면 평소에 반격 계획 자체가 상비군이 막다가 예비군이 동원이 돼서 동원 전력이 민다, 반격을 한다.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상군이 역습을 시작하자마자 시리아군은 계속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사드 대통령은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집트 니네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집트 니네들이 그 스웨즈 동만에서 그냥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병력들이 니네를 치느라고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길 거 아니야? 라고 이집트에게 항의를 하죠. 그건 뭐 일리는 있죠. 네. 일리는 있지만 전선이 500km 떨어져 있는데 아니,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집트도 자신들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한 뒤에 그 뒤에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격에 직면해서 패퇴를 할 거라는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도 사실은 어안이 벙벙하긴 했을 거예요. 4시간 만에 이렇게 우리가 벌써 달성하고 기다리게 될 줄은. 이제 점점 정치적인 프레셔가 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래도 이집트는 시리아하고 달라서 일단 수혜지를 장악을 했고 목표 달성을 했고 반격해오는 이스라엘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거의 성공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되는데 사타타가 갑자기 나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샤졸리 장군이 엄청 반대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이제 허세가 아니라 이게 의무처럼 느껴지는 거지.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이고 이게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집트군이 공세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전차가 많으니까 우리가 끝났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얘들이 공격으로 나와서 붙다 보니까 할만해. 어래 할만하네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 대단하긴 하지. 당시에 거의 3분의 1도 안 남아 있었는데 여단장들이 해보겠다고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죠. 네. 왜냐? 공세로 전환한과 동시에 이집트군은 뭐를 잃어버렸느냐? 방공망. 10에서 15km에 제한된 방공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네요. 딱 벗어난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군은 이제 먹이를 찾은 사냥꾼이 되는 그러네. 겁니다. 그러네. 그래서 전차도 이스라엘 전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장거리 사격이 월등하다. 방어를 할 때는 장거리 사격과 명중률을 가지고 있으면 전차전에서는 우세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전에는 없던 항공 우세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은 스웨즈 운하를 역도하를 해서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공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잖아요. 공군. 공군도 필요한데. 탱크. 그렇죠. 탱크도 필요하고 네. 정말 많은 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공공연하게 10월 14일 날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군수 물자가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전자전무기, 토우대전차 미사일, 전차 전투기, 심지어 105mm 탄약까지 다 망라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자를 가지고 이제 오퍼레이션 가젤, 역도화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10월 15일 동틀역에 공격을 개시를 하죠. 이스라엘 기갑전력은 사실은 처음에 공격을 했을 때는 이집트군이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왜냐? 도하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곳이 안 돼 있었는데 이집트군이 그 도하 지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이집트군의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운하를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보면 위쪽에는 2군, 아래에는 3군이 있었는데 네. 2군과 3군 사이에 이 부분 그 중간 부분이 약간 비어 있었어요. 딱 안 붙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언제나 뭐 그렇잖아요. 전쟁사를 보면 꼭 부대와 부대 사이가 공격을 당합니다. 네. 그리고 16일 새벽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차들이 비록 소수지만 도하 지점으로 옵니다. 물론 집중적인 도하를 할 수 있는 주요 도하 지점에서는 아직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대규모 기갑 사단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소수의 이제 전차 전력들이 스웨즈 서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공망들을 다 사냥하고 서안을 누비고 다니니까 이제 이집트 군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본진이 털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겁니다.
무려 3개 사단 600여 대의 전차가 도하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파죽지세로 이집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도 카이로를 먹어버리겠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목적 자체가 이집트군의 2군과 3군을 완전히 포위를 하자. 네. 그리고 카이로 쪽으로 진격을 좀 해서 겁을 살짝 주고 우리가 나중에 평화 회담에서 좀 우위를 달성하자. 이게 이스라엘군의 목적이었습니다. 아 참, 이스라엘은 네 번의 중동전 동안 항상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전쟁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결국은 유엔이 개입할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 중재가 돼서 끝난다 전쟁은. 그런데 그때에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게 이스라엘 생각이고,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시나이 반도도 지배를 못하는데 카이로를 점령한들, 다마스커스를 점령한들 어떡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늘 움직여요. 그런데 이집트랑 시리아는 지금 약간 이 다급해졌잖아요. 계속 이스라엘, 아니, 이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군은 계속 군사작전을 하고 유리한 카드를 계속 가져가니까 그래서 형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련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련이 24일 날 워싱턴 시간으로 밤에 통첩을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동의 평화가 안 오면 우리 소련군이 직접 개입할 것이다. 어허. 그래서 워싱턴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데프콘3를 발령합니다. 오. 그냥 데프콘3만 해도 무서운데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핵 전력들이 바로 핵을 출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라. 데프콘이 발령이 됐었군요. 그래서 중동의 조그마한 전쟁이 이제 세계의 핵전쟁으로 발발할 그런 시작 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여기서 이제 세게 한발 모르겠다 그러고 나갔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네. 몰라요. 근데 25일 날 소련이 한 발자국 물러납니다. 그치. 아 잠깐만. 그 전문가들하고 연구가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현실에 근접한 의견은 당시 강대국의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소련의 지도자도 그렇고 미국의 지도자도 그렇고 결국 핵전쟁이 터지면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한 발자국 물러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10월 25일 날 드디어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요. 유엔 평화유지군이 스웨즈 전역에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저희는 4차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이야기한 걸 토대로 어떤 거를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이 4차 중동전은 사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동전세의 굉장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사실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겨도 남을 게 없어요. 그리고 주변 아랍국과의 공조라는 게 이제 허상이 이미 됐어요. 있다 보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달라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국 중심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경제 개발에 매진하게 되고 그 성과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이제 내정이 불안하고 있는데 이집트는 경제 부흥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화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 스웨즈 운하만 되찾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대고 이집트 군대가 10만 대군을 상비시켜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스웨즈 운하를 가져와도 스웨즈 운하에서 나오는 수입이 군사비로 다 나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중립지대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면 이집트도 시나이가 이집트 영토이긴 한데 그 속에 군대는 주둔시키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제 타협안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시나이 반도 가지고 있어봤자 이번에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다.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나이를 완충지대로 두고 우리도 철수해서 국방비 부담을 줄이자. 더 중요한 건 이집트를 이 중동전에서 이탈시키면 이런 대규모 중동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큰 손해볼 게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는 상대방한테 기습공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시나이를 확보하지 못해도 시나이를 완충지대로 두면 이집트 군대가 집결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습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나이의 어떤 지정학적 또는 전략적 가치는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이를 양보할 수 있다. 어쨌든 이것도 쉽지는 않았지만 1978년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주재로 사다트와 이스라엘의 메나움 베긴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요즘 뒷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별별 일이 다 있었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때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이집트가 빠져나가고 지금까지도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전쟁 안 한다는 노선을 취하고 있죠. 네. 그렇게 돼서 이런 규모의 중동전은 안 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정말 죽을 고비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탄압하고 아랍 국가들은 돌봐주지 않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면서 지금 사태로 오는 또 씨앗을 키운 거죠. 네. 그러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잘못된 거냐?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함 속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또 새로운 탈피책을 찾아가는 게 인류가 그나마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인구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이 군사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비 전력, 그러니까 동원 전력의 중요함이 이제 더 집중이 될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미래에는 유무인 복합 체계 그리고 첨단 감시 장비가 우리 국경을 지켜주고 국민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정확하게 이번에 가자지구 분쟁에서 깨졌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스마트 월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것도 그다지 비싸지 않고 최첨단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가성비 장비에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4차 중동 전쟁이나 아니면 가자지구 분쟁을 아주 깊게 연구를 해서 미래에 우리 국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게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정말 현명하고 이상적인 방법인지 저는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사자와 호랑이가 칼과 포크를 들고 어떻게 나눌까라고 할 때 벌벌 떨고 있는 토끼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